출발하십시오. 주행시험을 시작합니다. 멘트가 들리면요. 시동 거시고 그 다음에 주차 브레이크 내리고 계기판 한번 확인하시고 그 다음에 좌측 깜빡이 출발신호 기어 넣으시고 좌우 확인하고 출발합니다. 여기는 강서시험장 출발 입구가 아니에요. 깜빡이 꺼주시고 그냥 출발 여력만 알려주기 위해서 여기서 출발한 겁니다. 여기 왼쪽에서 이렇게 직진으로 나옵니다. 그래서 출발신호 껐다가 3초 뒤에 좌측 깜빡이 켜셔야 돼요. 자, 우리는 좌회전 할 거니까 좌회전입니다. 여기 왼쪽 좌회전 차로 했습니다. 좌측 깜빡이 켜져 있어야 되겠죠. 실제 시험에서는 멈추면 중립. 그리고 좌회전 들어와도 그냥 출발하지 마시고 좌우 확인하고 출발하십시오. 여기 신호등은 있지만 신호 무시하고 좀 무단 횡단 하시는 분들 있을 수 있어요. 자, 좌회전 들어왔네요. 좌우 확인 출발. 자, 핸들 조작 주의하시고 자, 왼쪽 1차로 제한속도 다시 좌측 깜빡이 켜시고 멈추면 중립. 그리고 돌 때 유도선을 밟으면 뭐 감점이냐 뭐 이런 얘기가 있는데 감점 안 됩니다. 이거 유도선이 잘못 그려져요. 도로교통법 적용이 아니에요. 저쪽 반대쪽 유도선만 안 밟으시면 돼요. 오른쪽 차랑 사고 날 수 있으니까. 여기는 급커브 유도선이에요. 저거는 차량 각도로 따져서 안 밟을 수가 없어요. 이거 저거는 구조상. 네.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자, 기어 넣으시고 브레이크 떼고 좌우 확인하고 출발. 자, 횡단보 살짝 안 보이면 왼쪽 보면서 유도선을 살짝 밟았습니다. 뭐 어쩔 수 없어요. 이건 안 밟을 수가 없습니다. 구조상. 제한속도 50km 구간입니다. 다음 안내시까지 직진입니다. 자, 어린이 보호역 50km 넘으면 실격됩니다. 요 앞에서부터. 자, 앞에 신호등. 여기 50 보이죠? 멈추면 중립. 자, 기어놓고 좌우 확인하고 출발. 약 500m 앞 유턴입니다. 500m 유턴. 자, 50 안 넘게. 300m 유턴. 자, 미리 좌측 깜빡이 줍니다. 150m 유턴. 자, 깜빡이 껐다 다시 켭니다. 이걸 진로 변경을 칠지 안 칠지 모르니까 깜빡이 다시 껐다 안 켜도 될 것 같긴 해요. 혹시 시험 치기 전에 한번 문의 한번 해보십시오. 꼭 깜빡이 껐다 켜야 되는지. 왜냐하면 도로가 하나에서 두 개로 나눠진 거거든요. 그러니까 진로 변경한 게 아니기 때문에 유턴 신호 계속 포함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껐다 켜야 되는지. 제가 보기엔 껐다 켤 필요 없는데 또 검정원이 또 껐다 키라고 할 수도 있으니까 체크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신호. 기어 넣으시고 브레이크 떼고 핸들 다 돌리시고 오토바이 주의하면서 네. 오른쪽 끝차로 보건역 써도 되고 안 써도 되고 제한속도 50km 구간입니다. 다음 안내시까지 직진입니다. 자, 50km 넘으면 안 됩니다. 어린이 보호구역이에요. 우회전. 자, 중립은 안 넣어도 될 것 같습니다. 앞에 초록불 바뀌는 거 주의하시고요. 교통량이 많을 때는. 300m 전방에서 우회전.
150m 우측간 뺏기시고, 자, 어린이 보호역은 해제, 60km 넘으면 실격되는 거고요. 자, 건네는 사람, 한 명이라도 있으면 멈추셔야 됩니다. 자, 건네 사람. 자, 반대쪽 편으로 서 있는 사람도 있기 때문에 한번 정지합니다. 스탑. 좌우 확인하고, 출발. 네, 건네는 사람 없어요. 멈추면 중립. 자, 기어놓고 출발. 자, 미리 좌측간 밝힙니다. 자, 30m 진행을 해야 돼요. 자, 왼쪽 보고, 자, 진로 변경합니다. 자, 깜빡이 꺼주고, 다시 좌측간 밝히고, 자, 왼쪽 보고, 30m 진행, 진로 변경. 자, 다 들어오고 깜빡이 여유있게 꺼주시고. 멈추면 중립. 자, 기어 넣으시고 출발합니다. 멈추면 중립. 자, 기어 놓고 출발. 500m 지하차도 우측 옆길. 지하차도 우측 옆길입니다. 약 300m 앞. 300m 지하차도 우측 옆길. 지하차도 우측 옆길입니다. 지하차도 우측 옆길입니다. 150m 유턴. 좌측간 밝히시고. 여기는 상시 유턴 구간입니다. 자, 공사 차량에 주의하시면서. 자, 핸들 조작 주의하시고, 자, 반대쪽에서 오는 차 주의하면서, 10초 걸릴 것 같으면 중립. 자, 기어 넣고, 자, 주의하면서, 1차로 들어갑니다. 제한속도 50km. 자, 60만 넘으시면 됩니다.
여기서 지속도가 나올 수 있습니다. 여기서 500m 지하철도 우체국길 끼어드는 차 주의하시고 다시 안전거리 확보. 신호 바뀜에 주의하십시오. 300m 지하철도 우체국길 통과. 150m 지하철도 우측 옆길. 지하철도 우측 옆길입니다. 지하철도 우측 옆길. 지하철도 우측 옆길입니다. 여기서 왼쪽으로 미리 옮기면 좋죠? 그래서 좌측 깜빡이 미리 킵니다. 직진 차로가 두 개 있어요. 미리 키시는 게 좋아요. 변경 깜빡이 꺼주시고 멈추면 뭐 중립. 자, 이제 기어 넣고 브레이크 떼고 출발. 자, 끼어드는 차 주의. 좌측 깜빡이 미리 켜시고 신호도 주의하면서 왼쪽으로 진로 변경합니다. 점선에서. 자, 깜빡이 껐다가 다시 켜야 되겠죠? 좌회전 깜빡이. 멈추면 중립. 자, 좌회전 들어왔네요. 기어 넣고 좌우 확인하고 출발. 무단 횡단하는 사람 주의하셔야 됩니다. 여기 들어갈 때. 자, 브레이크 쓰면서 사람 없고. 그 다음에 검정원 지시에 따라서 요 안으로 들어가서 유턴해 가지고 시험을 마무리 하시면 됩니다. 저는 들어갈 수 없으니까 자, 왼쪽으로 뺄게요. 자, 종료 멘트 들리면 우측 깜빡이 켜시고. 자, 검정원 지시에 따라서 차를 멈추시고 파킹 넣으시고 주차 브레이크 올리고 깜빡이 끄고 시동까지 끄시면 시험이 끝납니다. 여러분들 영상 잘 참고하셔가지고 여러분들 한 번에 시험 붙기 바라겠습니다. 지금까지 슈리였습니다. 여러분들 화이팅 하십시오.